피니언 사파리의 하루. 안녕하세요, 피니언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보니와 함께 인사드려요. 다크스타? 넌 왜? 오늘은 고양이의 태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고양이의 태비는 다른 말로 패턴 혹은 문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니를 예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바디 측면에 보이는 직선의 검은 줄이 머리에서부터 꼬리, 바디까지 나타나는데 이렇게 직선 형태로 나타나는 태비를 매커럴 태비라고 합니다. 일명 고등어 태비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보니는 고등어 태비예요. 다음은 또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도미노예요. 도미노 반갑다. 도미노의 태비를 보면 보니와 좀 차이가 있죠. 굉장히 멋진 태비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미노의 태비는 클래식 태비라고 합니다. 블러치드 태비라고도 하는 이 클래식 태비는 아메리칸 숏헤어 고양이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죠. 클래식 태비는 옆구리에 선명하게 보이는 일명 불스 아이라고 하는 원형의 패턴을 특징으로 합니다. 도미노는 올겨울 풍성한 코트가 완성되면 정말 멋진 모습이 될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사진의 고양이처럼 점 형태로 나타나는 스파티드 태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친숙한 아비시니안 같은 고양이에게 주로 나타나는 틱트 태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고양이가 이렇게 태비를 가졌냐? 물론 아니겠죠? 다크스타는 도미노와 같은 블루 앤 화이트 컬러를 갖고 있지만 태비가 없는 솔리드 컬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가 있습니다. 보니와 도미노처럼 태비가 있는 고양이와 다크스타처럼 태비가 없는 고양이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외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눈치채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귀 안의 색상이 태비가 있는 고양이들은 하얀색을 띠고 있고 태비가 없는 다크스타는 몸에 있는 색상이 그대로 귀 안에 어둡게 들어가 있죠. 참 신기하죠? 고양이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피니언스 사파리의 하루는 저물어갑니다.